너희가 나에게 지금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 온 사람은 어제 떡 얻어 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얘기 듣고 온 사람입니까? 너희가 잘 생각해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어제 온 사람이에요. 떡 먹고 뭐 한 사람이에요? 배불렀다 그랬잖아요. 아니 어제 떡 먹고 온 사람, 그렇다고 어제 오신 분 오늘 또 오신 분 그의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어제 온 사람이 다시 왔는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지금 온 것은 떡 먹고 배불러서 왔다라고 얘기했었을까?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여기서 표적을 본이라고 하니 보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영어로 watch예요. watch 이렇게 look 혹은 see 아니고 watch. 그러니까 이게 look see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 see 이런 거는 그냥 눈에 들어오는 모든 거 다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을 본다 할 때 그 watch라고 하는 말은 그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가지고 앉아 있는 사람. 내가 너에게 떡을 먹인 것이 일시적으로 배부른 거 채우려고 먹인 거 너는 그거 생각하고 왔지만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떡 먹인 거 아닌데 너는 잠시 그 떡 먹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오늘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어요. 참 슬픈 일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안식일은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신앙을 10년 20년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잠시 하루 얻어먹을 떡 먹고 배불러서 교회에 다니는구나. 그럼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이름은 재림교인인데 속은 재림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아예 세상 사는 사람들보다 더 슬픈 사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일하라 말씀하세요. 앉아있는 것과 일하는 것은 달라요. 앞부분에 제자들이 함께 앉아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과 온 사람들 어제는 앉아있으라 그랬는데 오늘은 뭐 하라 그랬는가 하면 일하라고 그랬어요. 일하라. 일은 서서 일하는, 어떤 분들은 앉아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일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묻는가 하면 28절에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어로 헬라어도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할 때 일은 복수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요. 근데 여기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인이라 할 때 그 일은요 단수예요. work.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이 일 저 일 뭐 빌립처럼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그거 하려면 뭐 장소는 어떻게 하고 그거 하려면 뭐 필요한 건 뭐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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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 예수님은 무엇이 그 많은 일들 중에 다 일 아니고 진짜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일이라고요? 믿는 것이 일이에요. 누구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사용되었지만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한번 그냥 명사, 믿음, 정체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동적인 것, 동사적 의미의 믿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앉아있는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정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앉아있음이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일은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이 가장 필요한 나의 일임을 기억하고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 끝에 너희가 내가 어제 준 그 떡 먹고 배부르지만 그 떡 말고 내가 너에게 참떡을 주겠다. 어제 제가 참 예배자 얘기해 드렸잖아요. 참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참떡을 주겠다 그랬어요. 찹쌀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요? 참떡. 모세는 너희에게 맛있는 떡 줬다. 40년 동안 만나 떡 줬다. 그러나 그것도 참떡은 아니다. 그 떡도 참떡을 가리킨 것이다. 어제 내가 5,000명 아니 여자들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먹였지만 그것도 참떡 아니다. 그거는 하루 먹으면 그냥 썩어져 나가는 썩을 떡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오늘 참떡을 주겠다. 그 떡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은 영생의 떡이다. 그 떡은 나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신을 찢으셔서 주시기 위하여 떡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날, 그 유월절 1년 뒤에 죽을 그날 자신의 살을 찢기어 돌아가실 그날 그러한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떡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하여 5,000명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참떡을 주기 위하여 다가오세요. 그 떡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취하여 먹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즐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로노학교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이 교회에 그러한 참떡을 가진 자들이 많이 많이 생겨서 앉아있는 자들, 주님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 함께 생겨서 열두 제자들이요 상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드리면 예수님께서 떡 다 먹이신 다음에 남은 거 버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거두라 그랬어요. 몇 광주리가 거둬졌게요? 열두 광주리. 그건 누구 거게요? 그거 예수님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자들 거. 한 사람 앞에 한 광주리씩.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중간쯤 이렇게 어수선하게 있는 사람들 앉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떡 선물이에요. 우리 하늘 가면 많이 앉힌 사람들 우리가 떡 받을 거예요. 여러분 떡 좋아하시잖아요. 한 광주리씩. 그렇죠? 참떡 먹고 참떡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앉은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저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